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행복한 자인가? 또한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자라고 여기십니까? 누가 행복한 자일까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입니까? 명예 권력을 갖고 많은 풍부한 지식과 학문이 많은 자입니까? 여러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또한 권력을 갖고 있든지 없든지 학문이 많든지 또한 그 지식이 없든지 간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그가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직 믿음의 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무슨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분명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대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2절에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 가지고 자식을 주셔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무자하오니 내가 길리온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저 하늘에 무별을 셀수 있나 보라. 여러분 지금은 별이 뭐 한두 개 이렇게 보이잖아요. 공해 때문에. 근데 별을 셀 수가 없어요.
저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어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건은 중요합니다. 이 기록된 성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아니하므로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받으려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신학자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구약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는 어떠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노아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래. 의롭다 인정받은 의인이래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는 어떠했는가? 믿음의 조상, 또한 선지자들 모두 다 그들이 하나님을 택하여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셔서요. 선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아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셔. 모세는 80세에, 아론은 83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여러분, 세상 일하는 자들 말이에요. 그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 빚으로 여기거니와 했는데, 정당한 대가, 당연한 보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일한 대가, 당연한 보수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교회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실은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을 기회를 주셨으니까, 성령 체험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참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실을 받고 그 불법의 사실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여러분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 인정을 받게 돼요. 이런 자가 행복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도 일한 것이 없이 그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란 청년, 이 바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주동자야, 주동자. 또한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주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했던 자가 사울이란 청년, 이 바울이란 청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자들을 남녀무리를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갔던 거예요. 그 다메섹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하늘에서 그냥 빛이 그에게 쫙 비춰줬잖아요. 그냥 딱 엎드려졌어. 엎드려졌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앞으로 다메섹 성에 들어가면 앞으로 할 일을 가르칠 자가 있다. 아 그래서 일어났는데 장님이 된 거야. 빛으로 인해서 장님이 됐대. 여러분 그래가지고선 다메섹 성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야. 금식만 했겠어요? 얼마나 회개의 기도를 했겠느냐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보게 되는 또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냥 잡아 죽이려고 모든 자들을 그냥 잡아서 그냥 감옥에 쳐 넣으려고 그냥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이 자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값없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뭘 행했기 때문에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으로 믿을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 여러분 김명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 세상을 향해서 그냥 막 달려가고 있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내가 86년 8월 13일 날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을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며칠 상관인데 우리 남편하고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고 있어.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서는 주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 저 도곡사거리에 그때 당시에는 댄스 교습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부부가 제대로 배워가지고 춤을 잘 추면서 이 세상 멋지게 춤추며 살아보자. 아 이랬어요. 그런데 그냥 며칠 상관에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꽉 잡아다가 성령도 몰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급해, 급해. 연 3일 내 입에서 노래를 부르시고 친히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잖아요. 값없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값없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죄사며 은총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내가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요,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중에 왕이에요. 그래서 선한 왕 대표자가 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온전했느냐? 온전하지 못했어요. 자기 충신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죄도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딱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가 딱 엎드러져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침상이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자가 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죄를 사하여 주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죄의 대가를 철저히 치렀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을 말이에요, 그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말이에요, 다 싹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 물론 다윗같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않고 다 깨끗하게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런 인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야. 이런 자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여러분, 이 행복이 할례자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도, 여기 할례자라는 것은, 할례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포경수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해. 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라는 것은, 여기서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무할례자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유대인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이방인에게뇨?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야고보 선생님도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3장에서 보면은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신 것은 무할례시예요. 할례를 받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그가 할례받기 전 14년 전에 오직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또한 받았는가 하면 11절, 본문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할례 시,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인친 것이니, 인정을 받은 표로, 확인하는 표로 이렇게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이방인의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자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니라.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거하고자 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또한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어느 누구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또한 이방인의 조상이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조상이 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17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쭉쭉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어디부터 읽느냐 하면은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함께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의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의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하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생명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문제도 이 할례의 문제가 참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막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데 응? 너희들 말이야 할례 없는 것들 할례 받지 아니한 것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들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다툼과 변론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사울을 또한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왜 예루살렘에 보내느냐? 거긴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요. 근데 그곳에서 똑같은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자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단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구약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믿노라는 자는 반드시 또한 행함이 따라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행복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